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LG화학을 포함한 2차 전지주 하나씩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LG화학과 삼성 SK,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좀 같이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너무 급등이 나와서 한 50%. 아, 50점. 50점. 네. 한줄 코멘트는요? 일단은 시장 대비 대략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2.56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삼성 SDI는 대략 2.31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LG화학이 현재 공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줄 몰랐거든요. 네. 저희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보고 하나씩 그 이유를 들여다 볼게요. 삼성 SDI와 LG화학 3대 1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는데 빨리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승자는 LG화학이다.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4개 중 1개는 LG화학. 테슬라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으니까 대세는 배터리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상반기 점유율이 무려 34.6%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각사의 2분기의 실적 어땠나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점유율이 24.6%로 1위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만 2조 8,23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배터리 부분에서만 1,555억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LG화학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G화학이 지금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가장 많이 주가가 가장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점유율을 올렸고요. 6% 점유율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삼성 SDI 부분은 SDI는 배터리 부분이 지금 역성장되고 있어요. 역성장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일단 전체적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 배터리 부분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부분에서만 적자가 1,138억. 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부각도, 자산 가치 대비 시장의 부각도를 보면 LG화학이 가장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 중에는 점유율 1위가 LG화학이니까 산다면 무조건 점유율 1위인 LG화학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각각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현재 오늘 강력하게 뜬 양봉의 중간값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의 중간값이 대략 61만 7천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61만 3천원, 7천원 요 사이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7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70만 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대략 90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 차트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표시는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61만 3천원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70만 원대까지 일단 바라보시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자, SDI도 지금 살짝 상승력이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40만 3천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승 추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 대략 한 4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LG화학은 목표가 70만 8천 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60만 6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대장 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2차 전지 배터리가 하기 위해서는
동박도 필요하죠. 오늘 SKC 그리고 PNT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 PNT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롤토롤 1위 업체입니다. 이 PNT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PNT도 네. 3.74배의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50점입니다. 절반 정도 주셨는데요.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 토론방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유 아시는 분, 두 달간의 기간 조정 이겨낸 자의 선물인 듯 싶습니다. 실적 발표 때 상한가로 급하게 말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실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이야기도 올려주셨고요. 동박주가 프랑스 전기차에 가장 큰 수혜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전해 동박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롤토롤 장비 1위 업체인데 PNT가 어떤 회사인지,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어떤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 PNT 같은 경우에는 롤토롤 기술을 활용해서 네. 2차 전지 원천 소재인 응급제 그리고 분리막 동박 제조 장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응급제 전액 그 분리막, 동박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하는 뭐 장비를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동박,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동박 제조 장비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박은 구리를 얇게 핀 막이고 이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도금하는 방법으로 동박을 입히는 게 이제 이 전해 동박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LG화학에 납품을 하였고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6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동박, 얇은 동막을 만들어서 셀을, 이 적용한 셀을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PNT의 장비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NT의 기술력이 시장에 지금 부각을 받고 주가 또한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장 들어서도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무려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님블7204님께서는 PNT 굿, 제일 비중 높은 종목이다, 쭉쭉 올라가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PNT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추가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50점이니까 그리 네. 강한 모멘텀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네. 일단은 네. PNT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100억 이하로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은 자금을 더 확보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수월히해서 발행 시장 쪽에서 자금을 좀 확보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 상장도 앞으로 더 많이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포지션상으로 보았을 때 가격 전략은 15,400원짜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양봉의 중간값짜리인데 이 중간값짜리 15,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만약에 깨지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면 기간 조정으로 인식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로 깨지지 않고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력을 보시는데 18,000원짜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뚫어내느냐 이 포인트에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 수에 10%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MLCC 테마주로도 많이 엮였고요. 대주전자제휴로입니다. 꽃피는 실리콘 응급제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왔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대주전자제휴 자산가치 대비 지금 네. 8.17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현 시점에서 10달이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점입니다. 네, 제가 뭐라 할까 봐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가격이 네.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감안했을 때는 50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일본 영향은 없을까요? 일본이 제2보복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대주전자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소식이 뉴스로 나왔는데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네. 기존의 그
이 실리콘 흑연 흑연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흑연에 이제 실리콘을 집어넣으면서 첨가하면서 기존 용량의 한 4배 정도를 더 키우는 네. 예, 이런 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음극재가 최근에서야 조금 부각을 받고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불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장에 대한 투자는 2018년 4월 달부터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실적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올해부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LG화학이 이 대주전자 재료의 음극재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가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도요.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오르긴 했지만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대주전자 재료 MLCC 2차전지 두 개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까요?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일단은 네. 지금 거의 고점 저항인 것으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45,2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5,200원 이탈되지 않고 거의 지금 그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5만 원대까지 한 대략 5천 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절 가격을 45,200원으로 제시하셨어요.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매도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신규 의견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NF입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이 4만 원대를 넘기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2차 전지주들이 먼저 시동을 걸었을 때 거의 가장 마지막 후발주로 시동을 건 것 같아요. LNF, 이 종목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 대비 8.8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50점 못 드리게 하겠어요.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50점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물리면 크게 물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시장 섹터상 기술적으로 더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50점.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 위치다. 그게 50점이에요. 잘못하면 또 오랜 기간 밀려질 그렇죠. 있으니까 네. 당황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LNF도 지금 그런 가격대에 있어요.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셨나 봐요. 꽉 잡자 본격적인 상승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배터리가 메모리를 능가하는 미래 먹거리라 떠드는 기사는 많이 보았지만 그건 향후 5년 뒤 10년 뒤라 여겼는데 벌써 배터리가 돈이 되기 시작했다네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LNF 4만 원 선 위로 올라오는데 2년여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여타 양극재 개발사 중에 왜 유독 LNF가 뒤늦게 올랐는지 부진했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2018년 이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영업이익의 고점을 찍고 2018년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9년엔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우리 시장의 고점도 2018년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과 실적의 하락을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NF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나아지겠다라고 하다가 내년 상반기부터 나아진다고 하다가 또 내년 하반기 계속 늦춰졌던 네. 게 LNF였거든요. 니켈 비중의 90%인 NCMA 양극재 양산 시작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 LNF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게 살짝 개선되는 게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상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미 주가가 시장에 다시금 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치적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쯤 매도할까 매도의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43,700원 자리가 저항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미적미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누르게 된다면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든 모레 시장이든 이 43,7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48,6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8,6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전고점 53,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린 이 43,700원 그리고 48,600원 자리 저항 여부를 체크를 해가시면서 돌파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으로 보시고 돌파를 못한다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목표 주가는 48,6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다음번엔 제가 100점 받으시는 종목으로 갖고 올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